진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어져 가고 있는 이 때, 하나님 나라고 수많은 우상과 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합정에 나아가여 주시고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존경에 드러나어지도록 우리 함께 주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만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가슴적인 모습,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삼대고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을 인정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하신 주님, 그 주님의 내 가운데서 우리가 반응하는 내 생명과 있어서 아버지 주님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어버이 주일인데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예, 하라고만 하고 자기는 안 하면 안 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도해야 됩니다. 육의 부모님 고마운 분이죠. 영의 부모님,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기초는 효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감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표현할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상징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얼마나 효를 중요시 여기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10계명의 앞부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런데 인간을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예, 거기에 그 계명들의 첫 번째가 뭐예요?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다음에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전부 다 뭐예요? 부정명령이죠.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은 뭐예요? 하라 하라는 건데, 니네들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꼭 이거 하나만 해야 하는 게 10계명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계명만 있는데 부모 공경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하라 그런 거예요, 10계명에서. 그럼 여러분, 기독교는요 효 없으면 시체예요. 다 하지 말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거,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거의 가장 기초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신앙인이 되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부모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만약에 바꾸면 어떨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땅에서 네 생명이 단축될 거다. 그 말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죽인다 너. 너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면 너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는요 살기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 생명 끊어지지 않으려면 효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앙의 필수예요. 어떤 종교가 어떤 윤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부모 공경 안 하면 넌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효하고 상관없는 종교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효로부터 시작이 돼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어머니 날은 언제 제정이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1956년에 제정이 됐거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3년 만에 국무회의에서 어머니 날을 제정했고 17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1973년에 이제 어버이날로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제가 그 바뀌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원래 어머니 날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미국 교회에서 시작이 돼요. 1908년이에요. 버지니아주인가 거기에 웨스터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감리교회에서 한 훌륭한 선생님을 기념한 자비스라는 선생님을 추모하는 모임이 생겨요. 26년 동안 그 교회에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친 너무 좋은 선생님, 그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이 선생님의 훌륭한 인격 가르침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모임을 갖고 멀리 시집가서 살고 있는 안나라는 그 선생님의 딸에게 초대장을 보냈는데 어머니를 추모하는 일인데 왜 안 오겠냐고 근본 데서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할 기회를 주니까 우리 어머님이 평생 가르칠 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여러 번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여러분도 꼭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흰 카네이션을 전 교인들에게 다 가슴에 달아줬어요. 그것 때문에 전 교인들이 다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매년 우리 어머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우리 부모님께 달아드립시다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존 워너메이커라는 여러분 백화점 왕 있죠? 그 유명한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했던 철저한 크리스천이요. 이 소식을 듣고 미국의 전체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어버이주일이 생긴 걸 알고는 1908년에 5월 둘째 주일을 기해서 그 세계 최대 백화점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자기 백화점 전체에 어머님을 위한 축제를 벌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머니 날이 확대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14년에 미국에서 국회에서 국가 기념일로 정해요. 어머니 날을 5월 둘째 주일을. 그리고 윌슨 대통령이 공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떨 때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어떨 때 하얀 카네이션인가? 그것은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하얀 카네이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빨간 카네이션을 달죠. 물론 이제 아버지들이 서운하시겠지만 나중에 아버지 날도 주일로 정해져서 6월 셋째 주가 아버지의 날로 이제 정해지게 되죠. 우리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해서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철저하게 효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효자가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게 다 헛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쭉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님을 왜 이렇게 기념할까? 특히 어머니를 왜 이렇게 기념을 많이 할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른 예배 때 하자는 이야기 하면 이래요. 원숭이 가족을 갖다가 큰 철판에다가 놓고 올려놓고
다 가둬놓은 상태에서 이제 철망을 세운 상태에서 불을 떼었어요. 불을 떼니까 아버지 원숭이는 너무나 뜨거워지니까 새끼를 잡아다 그 위로 올라가더래요. 깔고. 근데 어미 원숭이는 벌렁 누워갖고는 그 뜨거운데 견디면서 새끼를 안고 새끼가 안 되게 하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날이 나오는가 봐요. 아, 정말. 그래서 가까다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새끼들이라 당신은 모른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이 그렇게 참 귀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프랑스의 조종사 이야기인데 조종사 중에 로맹갈이라는 그 전투 조종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줘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 너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질 거고 다 잘 될 거다. 계속한 격려의 편지였어요. 그 편지가 계속 오니까 전쟁 중에도 어머니 편지만 받으면 용기가 나고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을 얻게 되고 그렇게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제대하게 되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면 좋겠구나. 이런 편지가 왔어요. 이게 무슨 편지인가 하고 마지막 편지를 받고 이제 집에 갔더니 어머님이 안 계신 거예요. 3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어머님이요, 250통이 넘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부탁하면서 일주일에 한 통씩 보내달라고 순서를 다 정해놓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기 열흘 전이라면 어떨까요? 얼마나 기운이 없고 고통스럽고 힘겹겠어요. 숨쉬기도 힘들 건데 250통의 편지를 열흘 동안 썼다는 건 하루에 25통 이상 편지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써본 적 있어요? 하루에 25통 편지를? 여러분 지금 목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대상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너무너무나 고마운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즐겁게 하는 방법이 잠언서에 나왔는데요. 놀랍게 이 잠언서의 이야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할 만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요새 시가서, 성문서를 구약성경에 있는 걸 봤잖아요. 아가서를 통해서 남녀 간의 보편적인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뭐요? 시편 131편을 통해서 내 영혼이 젖던 아이와 같도다 하면서 또 우리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잠언서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데요. 놀랍게 이 잠언 전체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저자들을 잘 보면은 그 특히 뒷부분에 있는 잠언들에 보면요. 아굴 이런 전혀 우리가 듣지도 못하는 르무엘 왕이라든지 이게 누군지 몰라. 이스라엘 왕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지혜자들의 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지혜 서적들을 섭렵하고 최고의 지혜로운 말들을 솔로몬이 공부를 하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잠언을 쓴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은 너무 훌륭하고 완벽하니까 통째로 그대로 성경에 넣은 거예요. 그 중에서 아굴이라는 이름도 있고 르무엘 왕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자들 하면 고대 지혜자들, 그 스승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대 근동에. 그들의 글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23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는 그 유대인들의 글이 아니고요. 이방인의 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지혜를 주시고 문화를 주시고 그들의 가치관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좁은 유대교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온 우주 만물 끝에 다 다다르죠. 모든 민족을 지으시니까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인가?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방법대로 순종하면 정말 효를 다하는 것이 되죠.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청종하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세요. 청종하라. 여러분, 효를 한다는 거에 가장 기본은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계속해서 왜 잔소리하냐고 듣기 싫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 부모님은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모의 말을 청중해야 돼요. 그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죠.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를 기르다가 이렇게 늙었기 때문에 세월 다 투자해서 너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분 말 안 들으면 그 너 사람이냐는 거예요. 넌 낳아줬잖냐? 너 기른이라고 이렇게 늙었잖냐? 그런데 너가 경히 여기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내 부모의 말에 청종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교육학자가 자기 세 자녀를 키우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가를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학자들이라는 건 참 특이하죠. 자기 자식 한 살, 세 살, 다섯 살짜리 대상으로 통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래요. 하루에 기저귀를 한 명에게 몇 번이나 갈아주나 봤더니 몇 번 정도 갈아줄 것 같아요? 기저귀를? 32번을 갈아주대요. 그 다음에 아기 입에 숟가락을 몇 번이나 음식을 넣어주나 세봤대요. 평균적으로. 그랬더니 71번. 이게 숟가락으로 밥 먹이죠. 나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애를 먹이기 위해서 71번을 숟가락을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리고 화장실 변기로 자꾸 가는 애를 다시 데려오고 그 변기에서 이렇게 자꾸 놀지 못하게 하는 게 하루에 13번을 옮기더래요, 애를. 그리고 애가 옷에 똥오줌을 싸거나 더럽히거나 음식을 엎지거나 해서 옷을 갈아입혀주는 거 평균 하루에 몇 번을 갈아주나 했더니 18번을 옷을 바꿔주더래요. 갈아입힌대요. 애들이 좀 분잡했는지. 근데 그네를 하루에 몇 번 밀어주나 봤더니 그네 미는 횟수가 623회를 밀어줬다 그래요. 새 아이가 18살까지 자라는 동안에 평균 투자한 시간을 계산했더니 1만 8천 시간을 그 18살까지 자라는데 투자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 40세가 되도록 더 계속 돌봐주죠. 또 자식의 새끼까지 다 돌봐줘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낳고 기르고 정성을 다 했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무례하게 구는 게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멸시합니까?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분명히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겪는 그 부모님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아멘하고 믿음이 좋은 척해도요,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 지킵니다. 그건 뭐 명백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은 잘 듣는 것 같아도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다 위선이죠. 잠언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자, 아비의 훈계를 듣고 또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는 뭐라 그래요? 내 목에, 너 머리에 뭐요? 에, 관이라니,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머리에 관을 썼다는 건 뭐예요? 월계관을 쓰고 무슨 관을 썼다는 것은 승리자이고 최고 존귀한 자라는 거죠. 관을 썼다는 것은 왕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목에 목걸이를 한 게 아니라 뭐를 했어요? 금사슬을 두르고 있어요.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으면 그 뭐예요? 아주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려고 애를 쓰고 그분의 뜻이 뭘까 하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그 예민한 마음, 착한 마음, 성실한 마음,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면요, 어디 가도 성공합니다. 그 사람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가든 사랑받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효과요, 단순히 엄마 나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의 여부가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머리에 관을 쓴 사람이나 마찬가지, 목에 금사슬을 한 사람처럼 이미 부자 될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거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은요,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선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러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제자도 말리고 그 식구들도 말리고 주인사님 말리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요구하는데, 세상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나한테 자꾸 요구를 하는데, 만일 내가 니네 말대로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다 뭐라고 나한테 요구해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말만 듣는데,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 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게 예수님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가 알 수 있죠. 여러분도 그래요? 누구 말보다 내 아버지 어머니 말에 귀를 기울여요? 누구의 말보다 하늘 아버지의 말에 청종하고 있어요?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실까요?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너 똑바로 알아라 하고 한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시하고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사무엘상 15장 2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다음 뭐라 놨어요? 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목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서 따르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 이게 청종하는 거죠. 그죠? 지금 졸고 있으면 어떻게 청종하려고?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졸면 어떡해요, 두 사람이.
디모데 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냐. 여기 보니까 이것이 어떤 건데? 과부가 있으면 그 과부의 자녀나 손자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괜히 과부인 불쌍한 어머니 계시는데 교회 일 하겠다고 여기저기 설치고 뛰어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너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부터 배우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냐. 무슨 이게 바로 예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여러분 부모에게 무관심하고 무례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부모에게 잘해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와 부모님 공경하는 거 어느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효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쩌면 아주 그냥 타고난 불효자식들인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아들들에 대한 비유를 보면 전부 다 불효자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과복음서 중에서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한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다가 아버지가 안 보니까 삭새길로 새가지고 안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보니까 포도원에 아들이 일을 안 하니까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둘째야 너 포도원에서 일하라니까 싫어요 형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가요 하고 안 간 거예요. 안 갔는데 가서 놀다가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그 아버님에게 너무 죄송한 것 같다고 가서 일했어요. 자 누가 순종한 거예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쁜 놈들이 네 하고 안 가는 거는 정말 아버지 무시한 거잖아요. 얼마나 아버지 자존심 상했겠어요. 또 대놓고 안 가겠다고 성질 부리는 건 또 뭐예요? 어차피 갈 거 처음부터 네 알겠습니다 가면 얼마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에도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큰아들 평생 아버지 앞에 순종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돼갖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 큰아들이 막 성질을 내고 지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 고생했는데 날 위해 염소새끼 하나도 잡지 않더니 저놈이 돌아오니까 이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나 이런 아버지 싫습니다 하고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집에 내내 있으면서 마음은 가출해 있는 큰아들이 있고 아주 몸뚱어리고 마음이 다 가출했다가 나중에 거지가 돼갖고 돌아온 아들이 있고 둘 다 나쁜 놈들이죠. 하나님께는 이런 인간들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크리스천들이요 큰아들 같아요. 예배당이 잘 나오고 기도도 하고 아멘 아멘 잘도 하고 그러는데 나가서 주차장에서부터 하나님 뜻 거슬리죠. 못되게 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 성령사 사람들 만나보세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온통 불효자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날을 기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일본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인데요. 이제 밖에 일하다 나와서 돌아보니까 불이 난 거예요 집에. 아들이 둘이 어린 아기들이 있는데 쌍둥이가 있는데 그냥 막 불길 속을 말리는데 뛰어 들어가서 이불로 애 둘을 감싸 안고 뛰쳐나오는데 뭐 불에 얼굴 다 타고 다리 한쪽은 완전히 당장 불 때문에 다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하나 못 쓰고 얼굴이 얽어진 상태에서 재산도 아무것도 없죠. 두 아들을 키워야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구걸을 했어요. 구걸을 해서 애들을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뭐 종이 신문 뭐 이런 철조각 이런 거 주워다가 애들 뭐 필요한 학용품 사주고 이렇게 공부를 시켜갖고 그 가난한 가운데 가난을 벗으려고 애들이 죽도록 공부를 했나 봐요. 그래서 큰 아들은 동경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둘째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수석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식인데 엄마가 평생을 거지같이 산 거예요.
근데 아들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보고 싶어서 동경대 이제 졸업식 날 일을 그만두고 이제 찾아갔어요. 수의실에서 수의가 안 보내는 거예요. 너무 거지 같고 막 흉한 사람이 냄새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내 아들 졸업식 갔다니까 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의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또 뭐 그 학생 그 어머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랬더니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왜냐면 귀족들이 안 아주 뭐 귀부인들이 앉는 그런 자리에 어머니가 있으면 자기가 창피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 모른다고 없다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수희가 쫓아내버렸어요. 어머님이요 자살할 결심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이 이럴까 하고. 이제 자살하러 가는데 하다가 생각하니까 둘째 아들 얼굴이나 보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와세다 대학으로 가는데 뭐 이제 쩔뚝거리면서 남루한 옷차림으로 가니까 수희 아저씨가 또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머님이 거기 있잖아요. 아들이 막 뛰어가서 우리 어머니인데 왜 그러냐고. 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우리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아니라고 나 이 사람 모른다고 아들 부끄럽게 안 하려고 어차피 죽을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시냐고. 그래서 업고 식당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빈석에 앉혀드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난 누구니 거지가 이게 와 있나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표로 연설을 하는데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 구걸해서 나와 형을 키웠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죠. 이게 이제 뭐 일본 전역에 뉴스에 났어요. 근데 이 큰아들 동경대 수장으로 졸업한 사람이 이미 졸업하기 전에 대기업에서 다 취직이 보장돼 있었고 합격이 돼 있었는데 이 뉴스 보고 그 회사에서 잘라버렸어요. 이 둘째 아들은 대기업의 재벌의 사위가 됐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죠. 그러나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경의 여기지 않고 존경하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의롭게 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세요. 의롭게 살라.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의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올곧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삶이 되면 부모님은 기쁘게 되세요. 지혜롭게 행하면 그 부모님은 지혜로운 자녀로 인해서 한없이 행복하게 돼 있죠.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냐. 자, 부모님이 어떻게 즐거워요? 뭐 때문에 즐거워요? 아들이 딸이 의롭고 다시 말해서 옳게 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부모님은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지혜롭게 똑똑하게 잘 자신의 행동 거치를 잘하고 훌륭하게 살면 부모님은요 그것이 행복한 게 없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도 자식이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요 부모님은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의로운 인생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죠. 부모님이 원하는 게 정말 뭘까? 내가 부모님께 뭐를 사드리고 뭘 어떻게 해드리냐 이전에 정말 내가 훌륭하게 자라주는 거, 그게 가장 큰 선물이죠. 며칠 전에 이제 어버이날 전날 제 딸 중에 한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 아빠, 필요한 거 뭐 있으세요? 뭐 사드릴까요?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걔 용돈을 생각해서 필요한 걸 아무리 상상을 해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 용돈으로는 내가 필요한 걸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딸아, 에휴, 사랑스러운 내 딸아. 아빠는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너가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자라주는 게 아빠에겐 가장 큰 선물이야.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니까 행복하게 지내야 돼. 그랬더니, 아이, 아빠 그래도 내가 아빠를 위해서 뭔가 살려고 용돈 아껴놓은 게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속으로 그것도 내 돈이다 이놈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뭐를 해드릴래요? 어?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니나 잘 사세요. 죄 안 짓고 너 똑바로 사는 것이 내 행복이다.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의롭게 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죠. 올곧은 삶,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범죄함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자랑스러운 삶이 되면 최고의 효도를 하는 거죠. 손영원 목사님에 대한 영화를 며칠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 손영원 목사님의 그 아버님이 손종일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전답을 물려주는 것보다, 많은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지는 게 최고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수주일 하고요. 주일은 무슨 일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십일조를 어떤 일 있어도 철저히 지키겠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어요.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이 11살 때 칠원 보통학교라는 데를 다니는데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일본 사람인데 아침마다 동방요배를 하게 한 거예요. 일본 왕을 향해서 절을 하게 하고 일본 천황을 섬기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만 섬기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11살 어린 학생 손영원이 그걸 동방예배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혼을 내고 나중에는 이제 교장실로 끌고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냥 다짜고짜 얼굴을 얼마나 많이 때려놓은 온 얼굴에 피멍이 들고 코피를 흘리면서 집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손종일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피투성이 된 상태인 걸 보고 끌어안고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부족한 것에 미천한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제 아들을 더 큰 망치로 더 강한 힘으로 두들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손영원 그 어린 아이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이렇게까지 중요한가 하고 더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학교를 못 다니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섬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주일이 돼도 그 당시에는 뭐 주일의 개념이 없으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안 가면 그 다음날 또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평생 목회를 하고요. 나중에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절하다가 모진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서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목사로 키우잖아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손영원 목사님만큼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손종일 장로님은 세 아들이 다 목사가 되고요. 이 한 아들과 두 손자가 선교자가 되죠. 여러분 실제로 가장 우리가 훌륭하게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어떤 시련도 이겨나가고 의롭게 살고 정말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겨우 죄나 안 지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인생 말고요. 정말 의의 표상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천들이 의의를 포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빙자해서 죄를 밥 먹듯이 짓느니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잖아요. 부모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식이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불효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의 아비는 즐거워하고 지혜로운 자식의 어미는 기뻐하는 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효를 다하려면 오늘부터 죄를 끊으세요. 의롭게 사세요. 지혜롭게 시간을 아끼세요.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기쁘게 의롭게 하는 거.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겠나를 제가 안 할 뻔했네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조금도 불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의의 표상이죠.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시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73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보면은 53장 10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는데 뭐예요?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나의 뭐요?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 의로운 종이라고 했어요. 의로우면 아비가 즐거워한다 했잖아요. 근데 자기의 지식으로 지혜롭게 사는 건 뭐냐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이 위대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뭐냐면 본인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식으로 진리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즐겁겠어요? 자기도 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위대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다 의롭게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얻은 이 의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예수 믿고 죄인들이 의인이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라는 것은 나도 예수 믿고 의롭게 가지고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해서 의롭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거예요. 인생 남는 거요, 결국은 내가 예수 믿어서 죄인 의인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직장에 가는 이유, 성공해야 되는 이유, 전부 다 돈을 벌한 이유, 다른 사람을 죄의 죽음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삶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안겨드리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기쁨을 안겨드리라. 한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왜 이게 반복이 되는 느낌이 들까요? 앞에 두 가지, 부모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 그 다음에 의롭게 사는 것은 다 자기 자신이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원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훌륭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지금 아주 성과를 잘 거두고 승진하고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서 효도 다 했다고 생각할까 봐 25절이 있는 거예요. 그건 네 잘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도 좀 연구하고 그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회사 일에는 몰두하고요, 자기 자녀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무지하게 많은 시간과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해서요,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때에 따라서 다 해주려고 애를 쓰면서 부모에게는 뭐가 필요한지, 마음 상태가 어떠신지, 어떤 위로를 해드리고 뭘 사드리고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 자체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뭘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부모는 네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너도 부모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게 뭘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주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효였죠.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걸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부모를 내 곁에서 떼어낼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예를 들어보세요. 고려장 이야기가 있죠. 현대판 고려장 이야기가 요새 막 유행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이름들이 요새 예전에는 뭐 개나리 아파트 그랬잖아요. 그렇죠. 개나리 아파트 뭐 이러면 누구나 다 시골에 할머니도 대치동 개나리 아파트 갑시다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요 삼성 레미안 리벤유 밤섬 아파트 뭐 이러니까 이거 뭐 제가 이름 외우느라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시골에 할머니들이 와서 뭐 어디로 가다니 모르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인기가 있대요. 이 영어로 돼 있는 어려운 시골에서 못 찾아오게 하려고.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분들이 고려장이 무서워서 이렇게 한, 이사 갈 때 원칙이 있대요. 이삿짐 실으려고 트럭이 오면 무조건 대고 트럭 운전사 옆에 앉아갖고 내리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짐 실고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나 딸이 난데없이 북한산에 등산 같이 가자면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냥 놔두고 와버리니까. 이런 형편이죠. 근데 네팔에도 우리나라의 고려장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대요. 지금 카트만두에서 좀 가까운 곳에 파르바트라는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민담으로 전해 내려오는데, 이번에 네팔이 큰 어려움을 아까 겪은 거 봤죠? 우리나라랑 참 비슷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부모가 정성껏 아들을 키웠어요. 그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몸을 가누기가 힘드니까 이 아들과 며느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귀찮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를 갖다 떼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도코라는, 우리나라면 지게인데 망으로 돼 있는 그 바구니 같은 그런 건가 봐요. 이렇게 딱 지고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도코에다가 아버님은 이제 그 모시고 사원에 간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오랜만에 이제 외출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잘 못 걷는 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내 아들 너무 효성지직하다 해서 이제 도코에 딱 타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식이 고맙다, 내 아들 고맙다, 얼마나 무겁고 힘드니 이러는데 이제 아들은 이제 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속에다 버리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손자가 뒤를 따라오고 있었던 건데 아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높은 곳에서 이제 딱 내리니까 뒤를 보니까 바스락 소리 나서 보니까 아들이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너 왜 여기까지 따라왔냐고, 너 집에 안 있고 왜 왔냐고 막 화를 내니까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애가 뒤돌아서 가면서 아버지, 할아버지 먼 곳에 버리려고 하시는 것 맞죠?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만 버리지 도코는 버리면 안 돼요. 왜? 도코는 제가 꼭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아버지 갖다 버릴 때 써야 되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갖고 다시 이 애를 갖다가 이제, 아니 아버님을 다시 도쿄에 놓고 이제 돌아왔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유난히 손자 손녀한테는 잘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복수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니한테 잘해줄 테니까 나한테 못되게 하면 니 아버지 어머니한테 복수해달라. 배로 당해요.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느냐는요, 여러분의 세포가 다 기억을 해요. 나중에 여러분 자식이 나면요, 눈에 안 봐도 다 갚습니다. 갚는데 걔는 좀 더 독하게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후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서 지금 잘하세요. 부모님에게 결국은 내가 부모님한테 한 것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후는요, 결국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어떻게 했느냐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부모님의 필요가 뭔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게 힘들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가슴이
당겨지고 온몸이 축 처지면서요 숨 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요 거의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십자가 밑에 있는 걸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옆에 요한,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있죠.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인가 뭐 그 정도 있을 거예요. 26절이네요.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 생각에 동생들이 시원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사후에 어머니를 누가 모셔야 되는데 동생들한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장수하게 한 거예요. 요한이 가장 제자 중에 오래 살아요. 90이 넘도록 살잖아요. 왜냐하면 어머니 돌보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요한에게 맡긴 거예요. 사랑이 많은 요한에게. 그 다음에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어머니 제가 못 돌봐드리는데 아들로 생각하시고 바라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지금 숨이 넘어가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어머님의 피로를 보고 있는 어머님에서 뭐를 해드릴 수 있는가 마지막까지 숨이 넘어 순간까지 고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의 구조에 의하면 어머니를 부탁한 다음에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뭘까요? 너 인생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네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네 신앙의 완성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 하늘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 힘을 어머니에게 육신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서 힘을 다 썼어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효의 종교라니까요.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효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겠지만 기억하세요. 신앙은 효로밖에 입증이 안 돼요. 부모가 어떤 분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꼭 다른 건 몰라도요 제가 다른 그것 때문에 예배 빠졌다면 혼을 낼 거예요. 예를 들어 야외 갔습니다. 뭐 MT 갔습니다. 회사 뭐 야외 갔습니다. 전부 다 합당치가 않아요. 아까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돌봐드리니라고 늦었습니다. 못 갔습니다 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예배니까. 그거 하나만 예배예요. 여러분 꼭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기를 바라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다른 기도 백날 해도요 성공해서 노력을 해도요 부모에게 효를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성공시킬 것 같아요. 헛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에 기도하세요. 그동안 부모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청종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의로워지는 거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이죠.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내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위선이요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 왜 길이 막혔는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려 왜 잘 안 됐을까요? 우리의 불효 때문이죠.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걷어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어요. 영생도 없어요. 이 시간에 다시 회개합시다. 내가 힘들어도 괴로워도 바빠도 내 부모님께 효를 다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 효를 다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효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아버지는 마땅히 그러셔도 되는 것처럼 무관심했고 무례했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더 의롭게 살지 못했고 그분들의 필요를 돌보고 채워주지 못했던 죄를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며 부모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